시편 34편 10절.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지금 전체 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구약 때는 체계가 틀려요. 구약 때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 의인, 그다음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죄인. 그러나 신약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이 없다고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 체계가 틀려. 이건 구약이죠, 지금 신약. 네, 그러나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를 두려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 즉,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그 따라오는 구절들.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찾게 되죠. 그러면 젊은 사자,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자기가 먹이가 없으면 궁핍하여 굶주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파워 있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될 것 같죠. 뭐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줄이 있고 무슨 끈이 있고 그럼 자기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굶주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없으면 먹이가 없어. 예.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조건적. 그쵸? 지금 이것은 구약 대책이에요. 그 신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굉장히 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이것을 지키면 돼요.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방법인데 조건적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9장 9장 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우려면 지금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엄청난 약속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 인색하든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지 않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문맥상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최고라고.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만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만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불이 필요한데 10만불 있어야 그 10만불 나중에 넘어가 봐야 아무것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말짱 헌일. 만불 필요할 때 주님께서 만불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2만불 필요할 때 2만불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욕심밖에 쌓아놔가지고 나중에 보면 불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신약에 우리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게으르든가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한테 드리는 것을 봐야 돼. 여러분 마음까지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그 약속 엄청난 거예요. 모든 일 언제 필요한 거. 그쵸?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필요 없다고. 1억, 2억, 3억, 10억 은행에 쌓이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큰 축복이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주를 찾고 그러면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한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그게 조건이에요. 그날 실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그 카바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믿는 교회에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두려움을 모르고 그걸 느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 저한테 할 때 보면 목사님 성경 알면 알수록 두려워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들을 믿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니 이런 저기 리그워런 같은 애들 뭐 세르백 철치니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척 스미스 뭐 하여간 뭐 이런 칼보리 채플이니 뭐 이런 애들처럼 뭐 예수가 자기 그냥 꼬붕 정도 되는 거 예수와 뭐 손잡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 친구도 아니에요. 완전 가끔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야 돼. 그 다음에 주를 찾아야 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저주받는 길로 그 목사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하고 정형은 반대. 주를 두려워하려는데 주를 두려워하기커녕 주가 자기 꼬붕이야. 자, 12절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다 지금 같은 문맥이에요. 제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찾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주님의 두려움에 대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 그렇죠? 그러나 원하는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하면서 원하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지금 문맥에 나온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활을 말하면서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할 좋은 것을 볼 사람이면 혀를 지켜야 돼. 악으로부터. 무슨 여러분이 혀를 악으로부터 돼.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서 그 나쁜 말로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남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그 다음에 날 상처 줘. 그쵸?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 볼 수가 없어.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약에도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보여도 사람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대부분이 남을 비방하는 그 이유는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얘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온몸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말. 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것 어디로든지 돌려짓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 거죠. 맨날 자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다고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틀려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남들에 대해서 뭐 이런 죄에 대해서 막 할 때 파고 좀 막 아주 괴롭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짓들이라. 과거에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그걸 남 얘기를 해. 그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구원받고 그 모래 가면 그냥 막 그 딴따라 노래들 나오고. 그러면 막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레스토랑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그게 봐도 내가 막 머리가 뽀개진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악을 보면 그 다음에는 뭔가가 틀려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지. 이제 여러분 유주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거기서 무슨 음악이 나오도 안 들어가.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쭉 들어가.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샥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랬다. 에? 그 과거에 술, 담배 모든 그런 것들 끊게 되면 그 다음에 술 먹는 것만 보면 그냥 골이 아파. 골이 아파. 그 선적만 나와. 그냥. 에? 그 죄악들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과거에 그 육신에 그 타락한 그런 것들을 하던 것들이 골이 아픈 거. 근데 그거를 왜 얘기를 꺼내? 남의 얘기를.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는 이런 진리를 전파해. 그 외에 아까도 그 뭐 어느 목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오죠.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꺼낸다. 이 거짓 목사들 정말 여기서 소락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수준이니까 진리를 해가지고 안 빠져나올 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정말 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거 올려놓을 때 그런 거 더러운 것들 그거 얘기해요. 더러운 것들 그거 유튜브에 다 나와있다 올라와. 우리 그런 거 얘기조차도 하기 싫은 거. 골이 아프다 골이 아프다 그 얘기하고.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 남 잘못한 것들을 남이 죄 진 것들을 그거에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 그렇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일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서 아니라느니라. 안 된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고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즉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쭉 나옵니다. 그 혀. 혀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 있고 혀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순대로 하나의 진리 전파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매들 전화가지고 두고 보고 얘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뭐 다른 킹제임 성경 이 사람은 누굽니까? 뭐 하냐? 그 얘기하기 싫지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또 그 더러운 걔네들 추잡한 얘기를 또 해야 돼. 내가 괴롭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 걔네들은 돌아가면서 에? 말씀 보존할게 뭐 킹제임 성경 뭐 이렇게 비방하고 책 팔고 다닌다고 지금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자들이 과연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비방들이 과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냐?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얘기. 자칭 킹제임스맨이라면 그 이상한 애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이 정신병원에 갈 애들이라고. 에? 우리는 그걸 꺼내기도 쉬운데 내가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 일주일 있다 전화 오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뭐 그다음 어디서 봤더니 누가 그러는데 그러고 걔네들 얘기하고 킹제임 성경이 또 나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혼동시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입에서 나가야 돼. 내 입에서 유사 킹제임 성경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에다 올려놔야 돼. 제가 안 올려놨다고 맨 처음에. 근데 하도 비방하고 다니고 생명의 말씀도 하라고 해가지고 책 팔고 다니고 책 파는 애들이 우리 비방하고 진리를 가뜩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마귀의 귀족께서 데리고 나왔더니 그 사람들만 또 우리가 데리고 나온 그 진리 찾는 사람들만 또 교묘하게 마귀는 가가지고 그게 뭐 번역이 이렇게 되고 뭐 어쩌고 이게 더 좋은 킹제임 이런 헛소리더라고요. 정신병자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생각을 해봐라. 정말 성인대로 믿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면 카페 해가지고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그게 더 좋은 성경이라고 팔고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가면서 어떻게 총뿌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겨냥해. 기존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싸워가지고 그 기존교회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구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뿌리를 그 사람들은 괜찮대요. 걔네도 그래요. 그 개혁성경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소리 이런 거 잊더라고요. 내가 그냥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책발로 있는 거예요. 걔네를 살짝 꼬시면서 그것도 제가 이게 더 좋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놓고 오히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극단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진짜 책발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몇백만 명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그 거짓교리와 거짓성경에 그 피해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 진리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데 그 자들은 우리가 데리고 나온 자들한테 가고 책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활한 혀 우리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제일 그런 게 괴롭다고. 그게 뭐가 좋은 얘기라고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비방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아파해야지 그걸 그냥 좋아가지고 나발나발 그런 골치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좋은 것을 볼사 생명을 가고 많은 날들을 살아 악에서 떠나 선교들은 뭐해?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거 그냥 하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한테 대통 터지기 전에 빨리 끊으라고. 그쵸? 하나님은 장난 안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쳤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한다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크해. 악에서 떠나,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선을 행하고. 두 가지 다 해.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악한 일을 안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끊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안 해. 그럼 아예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지.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악한 거 아니야. 그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 아직까지 연장시켜주고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를 전파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말로 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죄 안 졌어요. 저 사람처럼 뭐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겠어. 아, 여러분이 형제간에 화평 하나 했어요. 그쵸?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화평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될 수 있는 이런 가능한 피스. 그런 화평을 구해야 돼.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네, 형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쵸? 화평을 구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니, 로마서 12장, 12장이라는 책이라, 12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은 형제간에 당연하게 하나가 되고 화평이 돼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평화롭게 해야 돼.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바이오빌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라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화평을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정도가 넘어가면 거기서 선을 그어야 돼. 그래서 가능한 한이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 100%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느냐. 형제, 자매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화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 가능하나 여러분이 피스풀리 지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손을 긋고, 기도를 해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마.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려고 하고 뭐 예? 그럴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악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물들면 안 돼. 교제를 여러분들이 선을 가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혼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기회가 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이오 빌리버라는 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 보는 거야 이제. 저 사람들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잘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안 거라고. 생활에서 보면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요. 자, 15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신약에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인,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시네. 주님이 귀가 어두우신데, 아니, 못 듣으신데, 여러분 죄악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짐에 열려 있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혼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주님 뭐 이거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께 안 들으시다. 16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 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전히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칼같이 이렇게 하신다. 미래에는 완전히. 그러나 지금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시다. 회개하고 돌아 참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 악인들 기억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그 교황이니 무슨 뭐 저쪽 대통령 무슨 존 F 케네디 뭐 오바마니 무슨 말이 뭐 천년왕국 들어가지고 생각 하나도 기억 다 끊어버려. 누가 그 천년왕국 들어가지고 존 F 케네디 생각하겠어? 무슨 교황 존 파파 존 누가 기억하겠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를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구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들을 대적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100% 그 생명이 주님께서 모든 때마다 구해주신 게 아니죠. 그러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사도들도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생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딜리버리 된 거기서부터 고난으로 온다. 그 악인들은 완전히 저주받는 거고 18절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약 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다음에 참회하는 것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대.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은혜복음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 세상에 유행을 따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통회하고 상한 마음, 브로큰 하시 없으면 구원받기 힘들죠. 회개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를 껑충 건너뛰고 그냥 예수를 그래 입을 시기네. 그건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변한 게 없어. 새 피조물이 아니야. 자기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한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맥상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구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의인은 마찬가지로 대할란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할란데 실질적으로 구약체계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한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구해주신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 도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구약되는 실질적인 주님께서 구제해주는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의인이 여기서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20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시편 22편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뼈가 부러지지 않죠. 주님이 그의 구약에 예언하신 거죠. 주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아.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은 찢어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언제 구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19절에서 예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는 고난으로부터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일상생활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생에서 우리가 안전한 구원함을 받는,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박해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런티가 아니야. 우리 교회 시대에 구약 때나 앞으로 오는 그때랑 틀리기 때문에. 20절 주께서 모든 뼈를 간수하사 하셨어.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죄명이 뭐예요? 하나님 모독죄거든. 하나님 모독했다. 네가 무슨 하나님? 하나님 모독죄거든. 그러면 주의시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범죄자가 죽는 식으로 해가지고 뼈를 간수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한 단어, 한 자, 빠짐없이 모든 게 다 성취되는 것이.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대로 황량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죽여. 악인들이 결국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비참해 죽죠. 악인들. 여러분들, 수많은 그, 마귀의 음악을 한, 마이클 잭슨이니, 뭐, 요번에도 휴스턴이니, 뭐, 하여간 뭐, 여러 사람들 많다고. 예? 그 사람들 보면 다 약물 중독, 무슨 중독, 그 악이 그 사람 중에 술로, 그 다음에 그 음주, 운전으로, 그러니까 마약,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악이 그 사람을 죽인. 그 간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을 밝히다가 중독돼가지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1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 단수? 당연하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저주받는 것이에요. 소를 잃어버린,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22절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 황량하게 되지 않아요. 구원받는 그래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율법하에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신약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랑 은혜, 복음이랑 그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어느 때는 역사적으로 다윗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턴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거,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구절구절 여러 개 보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다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 성경.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